고객님 여러분, 유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했는데 살짝 물기를 머금은 사과? 조금 촉촉한 애플 메이크업입니다. 제가 기초는 다 해서 바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베이스는 요거 더샘 커버 퍼펙트 트리플 파운데이션 맘 요거 써줄게요. 요게 그 올리브영에서 요 더샘 그 커버 컨실러 팟 아세요? 그거가 막 1등 컨실러 해가지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며칠째 써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렇게 컬러 코렉팅이랑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팟 타입으로 나왔는데 이게 커버력이 진짜 좋거든요. 모공 커버가 너무 잘 되는데 확실히 컨실러를 약간 파운데이션처럼 만들어서 그런지 좀 되게 모공이랑 잡티가 엄청 잘 가려지더라고요. 아, 이거 브러쉬는 이렇게 같이 기획 세트로 나오는 더샘 브러쉬예요. 약간 반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눈가에 먼저 좀 터치를 해주고 근데 이게 약간 밤 타입이다 보니까 좀 양 조절은 잘 해줘야 돼요. 자칫하면 조금 두껍게 발릴 수 있어서 살짝만 발라서 커버해줘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린 컬러로 코 옆이랑 약간 잡티 같은 거 좀 더 가려줄게요. 지금 이 위에 컬러로 부분만 가려줬는데도 완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로 이제 큰 이 브러쉬로 전체 살짝 깔아줄게요. 진짜 커버 차이가 딱 엄청나지 않아요?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 저는 이거 쿨톤 컬러로 클리어 베이지를 선택했는데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한번 발라줘볼게요. 여기 모공이 진짜 싹 가려지는 게 보여요. 완전 그 구멍 사이사이가 잘 메꿔지는 느낌? 이거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의 윤광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진짜 컨실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바로 쉐딩 해줄게요. 이거 에뛰드 그림자 쉐딩 제조명 컬러입니다. 저는 요즘에 회사 일이 조금 바빴었는데 지금은 살짝 여유로워져가지고 조금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정말 회사 갔다가 집에 와서 진짜 밥 먹고 바로 TV 보고 TV보다 잠들고 다음날 출근하고 막 약간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제가 스탠바이미 사고 나서 밥 먹을 때 TV 봐, 진짜 누워있을 때 TV 봐 계속 OTT를 달고 살아가지고 요즘 안 본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웬만한 건 다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최악의 악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거든요. 그거랑 강철 부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약은 살짝 잔인하긴 한데 진짜 재밌긴 재밌어요. 제가 위아준이랑 지창욱 둘 다 좋아해가지고 또 연기를 되게 잘해서 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비님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오글거리더라고요. 그 연기가 뭔가 되게 신선하면서도 뭔가 항마력을 참을 수가 없어. 제가 입술이 지금 조금 터가지고 립밤 발라줄 건데 이거 발라줄 거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피부에서 차인철 아티스트님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나온 이제 패키지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예쁜 립밤 처음 봐요. 저는 일단 뮤티드 핑크 컬러를 발라주겠습니다. 딱 요런 핑크 컬러예요. 여러분 요즘 진짜 추워지지 않았어요? 저 며칠 전에 저녁에 나갔다가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이가 이렇게 덜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 거예요. 기온이 거의 8, 9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지? 원래 이맘때 이렇게 추웠었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팔레트는 이 페리페라 팔레트인데 쉘위 체리라는 컬러입니다. 일단 위랑 아래를 베이스를 싹 깔아줄게요. 지금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나 지금? 제가 지금 세탁기 돌려놨는데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까지 깔아줍니다. 저 팔레트가 조금 웜해가지고 롬의 피오니 누드 가든이랑 살짝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게 베이스를 조금 섞으면 되게 오묘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눈이 살짝 답답한 눈이라 좀 아이 메이크업을 차곡차곡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항상 아쉬워요. 잘 티가 안 나는 눈이야. 저는 이 아이홀도 좀 좁아가지고 약간 메이크업을 좀 다양하게 하는데 좀 한정적이에요. 컬러나 약간 조금조그만 디테일로 바꿀 수 있지
좀 짙은 화장도 잘 안 어울리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베이스랑 약간의 컬러를 더 넣어줬고 여기 눈 아래 삼각존을 조금 더 컬러로 채워줄게요. 제가 지금 이 두 컬러로 써줬는데 밑에 애교살 음영까지 이걸로 같이 잡아줄게요. 그리고 좀 전에 컬러로 인중 라인까지 좀 잡아줄게요. 저 인중이 살짝 얇고 이렇게 길게 내려온 인중이라서 살짝 넓혀서 음영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라인은 이 네이처 리퍼블릭 요 슬림 핏 아이라이너인데 이게 엄청 얇아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잘 메꿔지거든요. 이게 점막 채우기 진짜 좋아요. 제가 지금 반만 채웠는데 이게 되게 슬림하고 엄청 뚜렷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라인 싹 빼줘서 짙은 섀도우로 좀 블렌딩 해줄게요. 일단 좀 더 부드러워지고 지속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애교살은 프로타조 펜슬 쓸 건데 요거 딱 애교살 컬러 있잖아요. 1호랑 9호. 제가 이거 진짜 잘 썼는데 이번에 역대급 진짜 거의 뽀용하게 딱 튀어나오는 컬러가 나왔거든요. 얘는 듀베이지 컬러예요. 요런 완전 하얀 컬러. 이게 1호. 얘가 살짝 샴페인 핑크예요. 그리고 이게 11호. 11호가 딱 진짜 조금 베이지 느낌이죠. 11호가 1호보다 살짝 그 노란기가 아주 조금 빠진 그런 컬러예요. 11호로 애교살이 뽀용하게 딱 튀어나오게 잡아줄게요. 요즘 너무 추워서 난방을 틀었더니 지금 너무 더워요. 땀나. 그리고 10호로 눈 앞머리에 살짝 핑크기를 더 해줍니다. 글리터도 요 눈동자 아래랑 딱 요 눈 앞머리에 포인트로 딱 오늘 메이크업 컨셉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에이프릴 스킨 펜슬로 살짝 눈 앞머리에 앞트임을 넣어줄게요.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여서 부담스럽지 않게 앞에 조금 달라졌죠. 오늘은 속눈썹까지 붙여서 완전 빡세게 넣을 거예요. 요 아이미 속눈썹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더는 페이크 래쉬로 그려줄게요. 살짝 파리가닥처럼 일부러 조금 뭉치게 밑에를 표현했고 요 라카 하리코 컬러인데 이게 딱 좀 사과빛의 느낌을 내주지 않을까. 요런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조금 넓게 칠해줄게요. 그리고 코끝에도 살짝 터치를 해줘서 요렇게 여기다가 딱 립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아까 바른 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입술 컬러를 조금 죽일게요. 이렇게. 요거는 더샘 립 펜슬인데 토픽 컬러거든요. 요걸로 조금 음영을 주고 라인을 잡아줄게요. 저는 이 옆에가 좀 좁은 편이어서 이렇게 옆으로 많이 늘려주거든요. 이쪽을 채워주는 게 좀 중요해요. 오버립 할 만큼 이렇게 컬러를 넣어줘서 손으로 살짝 블렌딩 해줘야 돼요. 얘가 컬러가 생각보다 조금 진해가지고 손으로 블렌딩해야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니어 컬러입니다. 요걸로 이제 제대로 라인을 잡아줘요. 이 음영 넣어준 거 이렇게 하이라이터 넣어주면 뽕긋 튀어나온 것처럼 또 되거든요. 지금 립 컬러를 안 채워놔가지고 이 상태로 말하기가 너무 웃긴데 지금 립은 요거 발라줄 겁니다. 요거 롬의 멜팅맘 신규 컬러거든요. 이거 베일드 로즈랑 디어 애플. 저는 요 두 컬러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베이스로 바르고 요 디어 애플을 포인트로 넣어줄게요. 제가 멜팅맘 카야픽을 진짜 잘 썼는데 그거랑 좀 컬러가 비슷해요. 이거 요즘 데일리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미지근한 로지빛 에멜비비? 아니 이런 색깔인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촉촉한 립이 별로 안 어울려요. 조금 매트한 그런 게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입술인데 저는 일단 입술이 잘 터가지고 요 컬러 립밤 진짜 잘 쓰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디어 애플 좀 발라줘 볼게요.
이거는 살짝 웜톤 컬러인데 같이 발라주면 예쁠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제가 아까 말한 딱 물기 머금은 사과 같지 않아요?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에 머리를 좀 고데기를 한번 하고 와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